반갑습니다. 아르카네의 미스터 펄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미스터 손과 함께 아주 재밌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로 카드 마술입니다. 이것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플레이페어라는 카드입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또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카드 마술을 한번 해봅시다.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아르코 카드. 자, 재질이 왜 이래? 자, 보시면 카드가 쭉 섞여 있죠. 잘 이렇게 모아주시고. 자, 아르코를 두 번째로 좋아했었는데 이제 바꿔야겠네요. 쓰레기가 됐네. 자,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여기 메뉴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. 보시면 이 클럽 있죠. 이 클럽을 이용해서 할 건데 먼저 카드 케이스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. 자, 그러면 제가 이 클럽을 카드 케이스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 놓겠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둘게요. 자, 그럼 지금 이 클럽이 그죠? 카드 케이스 안에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신호를 주기만 하면 이 클럽이 다시 메뉴로 올라온다는 겁니다. 자, 더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. 여기 있는 이 클럽을 다시 한번 신호를 주기만 하면 이 클럽이 K클럽이 된다는 겁니다. 와. 자,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카드 케이스 안에 있는 카드는 뭐냐? 이 클럽이 두 개냐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 마술사라는 직업이 뭡니까? 고정관념을 끼는 직업이지 않습니까? 첫 번째로 한 장이 아니고 세 장이 이렇게 들어있었고요. 그리고 이 세 장은 K의 나머지 카드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안금상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